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보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신 영광로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비전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영광로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많은 철광석이라든지 잡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이게 영광로 불에 의해 가지고는 다 녹아져 버리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다 녹아진 뭔가 이 알 수 없는 이 용액들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유용한 금속으로 강간이나 뭐 철판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로 생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신뢰할 때 결국은 이 시간을 통과해서 내 안에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들이 새롭게 생산되는 거죠.